유럽의 여러 나라를 걸쳐 흐르는 이 다뉴브강은 주요 명소를 강변을 따라서 볼 수 있는 데다가 특히 야경이 뛰어나서 여행 필수 코스로 꼽혀왔습니다. 인기가 좋다 보니까 무리한 운항도 잇따랐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이어져 왔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독일에서 발원해 오스트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를 거쳐 러시아까지 8개국을 거쳐 흑해로 흘러나가는 길이 2,858km의 다뉴브강. 그 중에서도 부다페스트는 다뉴브의 진주로 꼽힐 만큼 멋진 풍광을 자랑합니다. 강 주변에 펼쳐진 명승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유람선이 복잡하게 엉켜 오가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실제 2016년 9월엔 독일 에를랑겐 근처의 다뉴브강에서 크루즈가 철도 교량에 충돌하면서 승무원 2명이 사망했습니다. 2004년 8월엔 오스트리아 과적 운반선이 사고로 인해 일대 운항이 전면 통제됐고 2011년 9월엔 대형 크루즈가 바지선과 충돌해 타고 있던 승객과 승무원 198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경 관람 유람선에 대해선 이미 사고 우려 목소리도 컸습니다. 통제가 전혀 없고 네. 그런 난간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넘어갈 수도 있고. 수요가 많다 보니 안전조치는 소홀한 채 폭우나 급류 같은 악조건에서도 무리한 운항이 계속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